매력적인 군무를 선보입니다. 신들의 만찬, 주역은 15년 경력의 무용수 장현수 씨. 조재혁 씨가 그 옆에서 호흡을 함께 맞추는데요. 섬세하면서도 힘있는 박수무당의 모습을 펼쳐 보이는 조재혁 씨.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인 장현수 씨의 강렬한 몸짓은 관객을 압도합니다. 과감한 시도와 뜨거운 열정으로 매번 신선한 무대를 선보이며 역시 장현수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녀의 뜨거운 에너지가 객석까지 전해집니다. 공연을 막 마친 두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약간 제 쪽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아직도 코끝에 이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네, 공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공연인데 어떻게 보면 귀와 귀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작품은 특히나. 네, 어떠세요? 저희 연습 과정도 그 공연 못지않게 정말 귀와 귀 싸움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상도 많았고 무용수들이 특히 저 역시 조금 부상이 심해서 수술까지 하고 이런 공연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많고 기가 풍만한 작품은 특히나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더 공연이 잘 되지 않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네네. 실제 무속인과 겨루어도 네. 그런 느낌들이 좀 밀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가 특히 한국무용은 조금 그런 무속적인 에너지가 네. 있기 때문에 한국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1996년 국립무용단에 입단해 수십편의 작품에서 지치지 않는 열정을 보여준 그녀. 섬세한 내면 연기와 강렬한 몸짓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춤사위를 완성했다는 평을 듣는데요. 공연이 끝난 이후니까 아, 네. 마음을 조금 지금 풀어놓은 이때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조금 살짝 쑥스러움이 네. 있네요. 네. 오케이. 그렇지. 어시고. 어시고.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띠띠 띠띠 단당.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조재혁 씨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실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옆에서 보기에는 무속인보다 더 무속인 같은 때가 있어요. 소름 끼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아 그래요? 조만간 돗자리 깔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이름 하나 받을까? 아, 실제로 그 남자 무속인의 역할을 하시던 거잖아요. 박수무당이라고 박수무당, 하죠. 네. 그 처음에 이 배역을 맡게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걱정이 됐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난해하네. 그래도 이제 감독님께서 잘 리드를 해주시고 좋은 안무를 주시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계속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박수무당에 대한 자료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만간에 돗자리를 깔지 않을까. 아니야? 이 공연에서는 다양한 우리의 전통 춤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절제된 춤사위로 주근이의 넋을